안녕하세요.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과감한 행동으로 엄마 아빠를 놀라게 한 아이들의 영상이 웃음을 전했다. 1편 내 생일은 내가 챙긴다. 6살 케이틀린. 케이틀린의 엄마는 딸에게 생일 선물로 바비 인형 하나를 사주기로 약속했다. 인형을 주문하는 날 엄마는 약속대로 인터넷으로 인형을 주문했다.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케이틀린은 주문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컴퓨터를 만졌다. 택배가 도착하는 날 집 앞으로 마중 나온 엄마는 깜짝 놀랐다. 퀄리티 오토 240PR WIND 10세컨즈 넥스트 엄 리브데데데 55 크롬 거즈 티 클로즈드 캡션즈 세팅즈 풀스크린 클릭 투 와치 비디오 택배 차량에서 상자가 무더기로 쏟아졌기 때문이다. 도착한 장난감은 총 30만원어치. 놀란 엄마의 모습에 케이틀린은 혼날까봐 어깨를 잔뜩 움츠리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. 도착한 장난감은 어떻게 됐을까? 케이틀린은 혼이 났을까 안 났을까? 2편 휴가 가서 전화. 기만 붙잡은 아빠의 심통난 딸. 러시아의 가수 티마티가 여름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. 요트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티마니와 가족. 하지만 바쁜 티마티는 요트 위에서도 휴대폰을 내려놓을 줄 모른다. 이때 놀아달라고 조르는 딸. 그 다음 상황은?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그저 굳어져 버린 티마티. 4살 딸을 우습게 본 결과를 톡톡하게 치렀다.